신저 미리라는 이 마을이 용문사 관광지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관광지 내로 유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, 근데 전형적인 또 농촌 마을도 아니고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양평군에서 신저 미리 마을을 이제 어떻게 좀 널리 알릴 수 있을까, 이래서 이제 국화를 심어서 국화 축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로 여섯 번째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이게 단풍 시즌인데, 마지막 주 금, 토, 일, 3일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축제 그 3일 동안 우리가 1부, 2부, 3부 이렇게 나눠서 매일 공연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지역분들이 이제 장기를 가지신 분들이 공연을 하고, 또 이제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들은 그 용문이나 양평 관내 그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요. 같이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시고, 외지인과 현지 주민과의 화합은 그 양평군 어느 관내 마을보다도 더 돈독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생으로 말리는 것도 있고요. 그러면 뭐 3일, 5일 이렇게 말려야 되고, 또 이제 끝까지, 마를 때까지 이제 여러 번, 아홉 번, 열 번씩 팬에다 덮을 때 하고, 그 국화 향의 차이가 많이 나요. 네, 그러니까 많이 덮을수록 국화의 그 고유한 그 은은한 향이 깊어지니까, 그래서 힘이 들어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아홉 번, 열 번씩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제 덮어주고 있습니다. 이사 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소외감을 당하거나 터세를 당하는 게 아니라, 옛날부터 그 살고 있었던 느낌이 든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요.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